대장초 상황에 가장 동시 효과가 강한 종목 중에 하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도 교육을 해드렸고 우리가 마감 방송 때도 교육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연기금 쪽의 수급이 다소 뭐 과하다.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할까? 의구심이 조금 들 정도로 음모론까지도 너무 특정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요.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일단은 시간에 1.5% 강세 뜬 것보다는 강한데 동시효과 10만 주 실렸어요. 그럼 우리는 동시효과부터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로베이스의 기준에서 신규 2.5% 편입, 신규 엔드 추가 엔드 재편입 2.5% 편입, 그렇게 해서 시초가부터 해서 이제 뭐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84,600원이 시초가고 그럼 85,000원에 일단은 10만주가 실리면 시작했기 때문에 85,000원에 그리고 목표주가 부분은 10만원으로 상향해놓습니다. 기존에 이제 10만원 상향해놨죠.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하고 나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고 일단 모르겠어요. 더 강세를 띄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자꾸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1, 2분이라도 먼저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들어갑니다에 설정 범위가 잡히고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다시 이제 뭐 되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뭐 고점 86,700원을 넘기면 또 추가적인 편입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는 더 좀 공격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3.5%인데 오랜만에 거래를 수반해주면서의 흐름입니다. 좀 고생도 좀 했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아쉽긴 합니다만 위메이드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합니다. 먼저 두산 인프라코 부분, 두산 로보틱스 부분이 84,000원으로까지 눌려 있는데 요거 이제 잠시 보면서 다시 해석 기준 잡아내고 그리고 추가적인 편입 강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저가 84,000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연기금 들어온다는 것까지 감안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빠르게 합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은 야간에 교육 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보시면 뭐 엄청나죠. 지금 뭐 레인보 로보틱스, HPSP, 또 두산 로보틱스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노출돼 있으니까 내일 합류해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당장 합류하셔서 수익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VIP방에 계신 분들 VVIP방으로 넘어오세요. 그 VIP방에 계신 분들 최근 가입하신 분들 예약되시는 분들 오늘 연락드리시고 그 연락드리신 결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수익 내셔야지 이존장에 뭐 함께 수익 내셔야죠. 지금 두산 인프라코 86,000원 공방입니다. 좀 공격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십시오. 특히 이제 정회원님들의 기준 꼭 염두에 두시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절반 차익 실현한 것을 강도 있게 진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